현실을 이제 화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현실을 막 이제 보고 나니까요. 마음의 절망이 이제 막 확 들어오더라고요. 절망이 막 이게 차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하게 됐죠. 하나는 이제 옥상을 찾아서 올라갈까. 아, 옥상에? 네, 그만, 여기서 그만 둘까. 하나는 이제 교회를 찾아갈까. 그래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따지고 싶었어요. 살려놨으면 대책 있으실 거 아니냐고. 왜 살려놨냐고. 이 상태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도록 살려놨냐고, 어떡할 거냐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제게 들린 답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 이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이게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 제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여전히 피부가 당기고 있었지만 그래? 내 삶에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삶을 계속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우린 삶의 네. 어떤 그 의미와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더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또 오실 수가 있었군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희망에 대해서 물어요. 도대체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게 어떤 말이냐. 막 그런데 희망을 생각했을 때 그냥 막연한 기대인 것 같아요. 오늘이 끝이야. 지금 이 모습이, 네네. 지금 내 얼굴이, 내가 좌절해서 엎어져 있는 이 상황이 오늘이 다가 아닐 거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가 그냥 희망의 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지금 더 떨어질 바닥이 없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희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40번이 넘는 수술을 또 지금도 계속 이제 해오시는 거죠? 네. 방학마다 한국에 와서 수술 받고 있고요. 아, 지금도? 네. 그 전에 이식한 피부들이 막 줄어들다 보니까 몸이 다 굽어져서 땅만 보고 걸어다니, 고개를 이렇게 펼 수가 없으니까. 수술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피부 이식해놓으면 이식한 피부가 조금씩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어.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이렇게 수축하기 때문에 당기고 당겨서 손목이 이렇게 꺾어지지 않게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이식을 하고 눈도 또 안 감겨서 또 위에 이식을 하고 목도 굉장히 이렇게 당겨져서요. 뭐 척추가 다 휘어졌어요. 이제 이식한 피부가 막 줄어드는 그 힘이 진짜 뭐 엄청나요. 그래서 늘 땅만 보고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화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화가 나요? 네. 그냥 고달프다고는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엄마는 내가 살아서 좋겠지만 나는 좀 고달프다고 이제 그런 말은 한 적 있어요. 그래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뜯어버리고 싶은 적도 있었고요. 어죽 당연히. 그래서 해외 원정 수술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새로운 수술 방법을 알게 됐고, 그게 이제 혈관까지, 피부 이제 지방층과 혈관까지 네. 이식을 하는 수술 방법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을 보겠다고. 일본에 가게 됐죠. 근데 가서 처음에는 뭐 선생님이 되게 뭐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간단데스, 간단데스 막 이러면서 간단. 아니 무슨 간단데스. 아, 간단데스 실제로 간단한 얘기예요. 일본어가 간단데스가 간단하다는 무리데스. 반대말이 무리데스. 네, 아, 무리데스인가? 아, 그렇습니까? 전혀 모르는데 바로 알아듣어.
내가 올 곳은 여기구나. 딱 듣는 순간 굉장히 희망적이에요.